문화체육관광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입니다. 소설가나 영화감독 등 문화예술계 인사 9천여 명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물만 134명에 이릅니다. 영화 원앙소리 제작을 맡았던 고영재 씨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에 서명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문화융성이라는 것을 국정의 4대 지표로 내건 정부가 과연 할 일인가, 국가가 과연 이거가 해야 될 짓인가, 뭐 이런 생각은 계속 들었죠. 광주 전남 출신이지만 서울 수도권에서 활동하거나 전북까지 더하면 그 수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천여 명이 넘는 그런 인사들이 이제 불이익도 받았고 그게 특검을 통해서 확인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인 진상이 더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광주 출신으로 맨부커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 씨도 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리스트가 만들어졌다는 의혹이 실제로 드러난 가운데 수많은 호남 출신 문화예술인들이 사실상 사찰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